네, 지역을 돌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일 울산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은 한 장관을 향해 빨리 와서 당을 도와야 한다며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세미나 참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낍니다. 저는 섭사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그제 대전 일정까지 소화한 한 장관은 내일은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방 행보가 이어지면서 총선 역할론에 더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도 빨리 당에 와서 도와야 한다며 한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민주당은 여당이 한 장관 띄우기에 열을 올린다며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